태나시아 는 김아진 기자, 배우 염정아, 제. 공는 아티스트 컴퍼니 배우 염정아가 지난 1일 종. 영한 JTBC 금토 드라마 스카이 캐슬 끝. 본유연미, 연출 조연탁 을 두고 참감사한자. 품, 이라고 말했다. 염정아는 7일 오후 3시 석. 울로년 동안 커피숍에서 태나시아와 만나 이런 개인기 있는 작품을 해본 적이 없다. 훗날 나이를 많이 먹고 돌아봤을 때 흐뭇하게 떠올릴 수 있는 작품일 것 이라며 활짝 웃었다. 스카이 캐슬. 은상이 1% 감호여 사는 캐슬을 배경으로 자 열을 최고로 키우려는 사모님들의 욕망을 담 안했다. 염정아는 큰딸을 서울에 대해 합격시키 기위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안서진 역을 맡았다. 악랄한 명과의 처로운 얼굴까지 상반된 모습을 넘나들며 극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지막까지 작품의 중심을 잡으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매회 시청률 상승 곡선을 그린 SKY 캐슬은 10대들 사이에서도 화제작이야. 다 염정아는 종방연 때 어린 친구들이 많이와 서응원해줬다. 며 선물과 편지도 많이 받았다. 그들은 드라마 속 내 연기를 보고 좋아해주는 것 같다. 고했다. 지난 설에는 발리로 와보 촬영을 다녀왔는데 공항에 도착하니까 팬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스카이 캐슬을 재미있게 봤다면 서 예서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웃음. 배우 염정아 제공된 아티스트 컴퍼니 SKY 캐슬에서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보는 이들을 숨죽이게 만들었지만 실제 염정아는 순종 적인 아내 라고 했다. 극중 안서진과 한엄 맞아나요? 누구나 지향하는 엄마의 모습은 아니? 또 연기하면서 가장 공감한 부분은 자식에 대한 사랑, 모성애였어요. 그 부분을 살려서 보여주려고 했죠. 실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염정아는 주위에서 뭘 가르친다고 하면 휩쓸렸던 때가 있었다. 아이가 유치원 때까지 다 따라다녔고 직접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다. 면서 하지만 지금은 아이에게 맡기는 편이다. 초등학생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작품을 하면서 느끼 음점도 많았다. 고 설명했다. 염정아는 SKY 캐슬을 통해 스행님, 선생님, 아갈, 이양 등 유행어와의 칭을 얻었다. 제가 발음 이 좋은 편이거든요. 웃음. 스행님 은그 중반을 넘어선 뒤에 제가 한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하. 빨리 말하니까 그렇게 들렸나 보더라고. 요 아갈머리라는 대사는 시청자들이었다. 개 반응할지 궁금해서 연기하면서도 재미있었어. 요 염정아는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은 뭐든 개여유로워진 것 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 서 사람을 대할 때나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일상 생활에서 도전과는 다르게 훨씬 편해졌다. 고더 붙였다. 스카이 캐슬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촬영장이 워낙 재미있어서 하길 잘했다. 능 생각을 계속했어요. 감독님들의 환상의 호 흡의 배우들의 연기도 최고니까 그 자체만으로 도 행복했어요. 게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 니까 정말 좋았죠. 한두 사람 주목받는 게 아니라 다 사랑받아서 더 좋고요. 웃음. 김아진 기. 자 hahahajin@tnasia.co.kr plasefolowandikeus 태나시아 무단